거지 주제. 고급스럽고 거대한 고등학교 건물 앞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3명의 아이들이 1명의 아이를 둘러싸 괴롭히고 있는데요.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은 아이는 아이들의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달려듭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알아보시죠. 해당 사연은 이집트인 TSC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으로 넘어와 공부하고 있는 이집트인 티에라고 합니다. 태양이 지더라도 태양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잠시 다른 빛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빛을 나누어 주기 위해 간 것이다. 저희 할머니께서 살아생전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정확히는 제가 힘들어할 때 자주 하시던 말씀이셨죠.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하던 집이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제 위로 언니 한 명과 제 아래로 남동생까지 이 대가족의 식비와 기타 생활비를 모두 아버지 혼자 충당하셨기에 아버지는 늘 밤낮 없이 일하시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희 남매는 비교적 일찍 철이 들었고 언니와 남동생은 공부와 적성이 맞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따라 일을 배우며 돌아다녔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공부하며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우고 조금 전에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만 같은 희열감에 빠져 공부를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여 이집트에서 꽤 알아주는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벅찬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세상은 마냥 꽃밭이 아니라는 것을, 피어나려 노력하는 꽃은 주변 잡초의 시기를 받아 그 꽃을 채 피우지도 못한 채 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소위 있는 집 자식들이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제 초라한 행색은 먹잇감으로 보여지기 충분했죠. 어느 날은 밥을 먹은 후 저를 괴롭히던 무리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그런 저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무리 중에서도 본인보다 공부를 잘한다는 열등감으로 저를 유독 괴롭히던 아이가 저를 보곤 소리치며 자신들의 패거리를 이끌고 왔죠. 아니나 다를까 그 패거리는 저를 또다시 괴롭혔는데요. 하루하루 공부가 좋아서 버텨냈지만 그날은 정말 참기 힘든 말들을 뱉어내더군요. 거지 주제. 그 말을 들은 저는 지금까지 간신히 잡아왔던 이성의 끈을 놓았고 그날 대판 싸워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 집을 보수하는 등의 힘든 일들을 해왔던 저에게 온실 속 화초 같던 아이들이 상대될 리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폭력은 역시나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날 이후 공부도 잘하고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아이에서 공부 좀 잘한다고 친구를 때리는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아이들은 그날부터 제게 관심을 끊었지만 제게 위로를 건네기도 하고 제게 공부를 배우기도 했던 아이들마저 이젠 저에게 완전히 관심을 끄는 듯 했는데요. 그저 공부가 좋아서 더 배우고 싶은 마음밖에 없던 제게 학교는 더 이상 설렘이 가득한 장소가 아닌 저를 구속하는 감옥이 되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태양이 제게 빛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집트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부모님 덕에 이곳 이집트에서 학교를 다니게 된 한국의 현우라는 친구가 온 것인데요. 현우는 외국인이었지만 특유의 잘생긴 외모와 붙임성 좋은 성격 덕분에 친구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는 혼자 밥을 먹는 저를 보며 자신의 무리와 함께 먹자 제안을 했는데요. 현우의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며 제가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니 저와는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현우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냐 친구들에게 물어보더군요. 현우의 친구들은 쟤네 집 가난하잖아 라고 말했고 현우는 그런 친구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제 옆에 자리했습니다. 그때부터 현우는 어울리던 친구들을 멀리하고 저와 다니게 되었는데요. 가끔 왜 친구들을 멀리하고 따돌림 당하는 나와 다니냐라고 물으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냥 이라 답할 뿐이었죠. 그렇게 졸업하는 날까지 감옥 같을 줄 알았지만 현우 덕에 즐겁게 졸업할 수 있었고 원하던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고등학교를 이집트에서 졸업한 후 부모님의 대사관 근무 임기가 끝나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현우는 제 손을 잡으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만 같은 얼굴을 하고서 제게 말했습니다. 시간 나면 꼭 한국에 와. 내가 말하면 내가 한국으로 오는 비용 빌려줄 수 있어. 현우가 어떤 제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죠. 하지만 제게 현실은 현우라는 따뜻한 난로보다 차가운 눈밭이 더 어울린다 생각했기에 현우의 마음을 애써 모른 척하며 현우를 떠나보냈습니다. 그 이후는 바쁜 날들이 계속되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공부와 의대에서 배우는 공부는 너무나 달랐기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제게 꿈같은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한국의 의대에서 제가 다니던 이집트의 대학과 교환학생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잠도 줄이고 노력했던 저로서는 당연히 제가 뽑힐 것을 예상했고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은 꽤 뛰어나다 하는 이집트의 수준보다 훨씬 높았기에 기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으로 가기 위해선 우선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부모님은 제 한국행을 무작정 반대하셨죠.
하지만 어떻게든 한국으로 가 배우고 싶었던 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또한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보여드리며 설득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지못해 허락하셨지만 어머니는 완강하셨는데요.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저와 함께 설득해 주셨고 이에 못 이기신 어머니도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웠는데요. 거대한 건물 수많은 사람 하지만 배움을 얻으러 온 입장에서 한국을 즐기기엔 여유가 없었죠. 그렇게 또다시 정신없는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대를 다니며 저는 한 번 더 놀랐는데요. 한국의 의료 수준은 듣던 것과 같이 엄청나게 훌륭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의료 수준뿐 아니라 의사에 대한 대우도 좋았는데요. 이집트의 의사는 분명 존경받는 직업이고 다른 직업에 비해 돈도 많이 벌기는 하지만 병원 시설이나 정부의 의료 지원 정책은 낙후한 부분이 많죠. 사람을 살린다는 그럴듯한 사명감의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집트와 다른 한국의 의료인에 대한 대우를 보면서 막연히 한국에서 의사를 하면 이집트보단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듯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욱 열심히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바쁘다는 이유로 잊어서는 안 될 사람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현우였죠. 우연히 커피를 마시기 위해 들린 카페에서 현우와 마주치게 되었고 한국에 있는 저를 보며 현우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놨는데요.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내가 좋아서 많은 것들을 포기한 현우를 한국에 오자마자 만나려 시도하지 않았기에 현우가 저에게 실망한다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제가 보고 싶어 했던 그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다시금 잡아주며 말했죠. 이렇게 다시 봐서 너무 좋다. 다시 만나서 다행이야. 저는 현우의 행동에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는데요. 현우의 마음을 알고도 모른 척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한번 해주지 않던 저를 현우는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현우의 마음을 확인한 저는 현우와 연인 사이가 되었고 바쁘게 살아왔던 제 인생의 큰 치료가 되었습니다. 함께 경복궁을 가서 한복을 입고 남산타워에서 평생 사랑하겠다. 맹세하기도 했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야속한 것은 역시 시간이었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 이집트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인데요. 현우는 그런 저를 못내 보내지 못하겠다며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 현우를 보며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한국에 귀화하기로 한 것인데요. 사실 현우와 다시 만나기 전부터 한국의 의료 수준과 시설에 반한 저는 한국에 와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병으로부터 낫게 해주자는 사명감으로 한국에 귀화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습니다. 현우라는 존재가 제 고민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했을 뿐이었죠. 저는 현우에게 한국에 귀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집트로 돌아와 한 번 더 큰 산을 넘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순히 공부를 위해 한국으로 가는 것도 반대하는 부모님에게 어떤 말로 설득할지 고민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만큼 부모님께 거짓 없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제가 돌아오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식탁을 차려놓고 저를 바라보며 웃으시는 부모님에게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지만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원래 다짐한 대로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한국의 의료 수준에 반했고 이집트에서는 이룰 수 없을 것 같던 꿈을 이루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곳 이집트에서 의사로 일하는 것보단 한국으로 가 의사를 하는 것이 훨씬 돈도 많이 벌 것이라고 말하며 담백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부모님은 저의 의지 그리고 이집트와 한국의 수준 차이를 들으며 처음 교환학생을 허락받았을 때보단 훨씬 침착하셨죠. 거기에 더해 저는 마지막 쇠기를 박을 생각으로 현우를 언급했습니다. 부모님은 학창시절 저를 도와주었던 현우를 알고 계셨고 현우와 함께하고 싶다는 제 말을 들은 부모님은 한숨을 푹 내쉬며 말씀하셨죠. 힘들거든 언제든 돌아오거라. 저는 연신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사실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제게는 한국으로 귀화하고자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제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시장을 가곤 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철부지는 아버지가 꼭 필요한 것만 사야 하는 날조차 과자나 사탕을 먹고 싶다고 떼쓰곤 했습니다. 그런 저를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꾸짖으신 적이 없는데요. 돌이켜보면 철부지 딸이 먹고 싶은 것을 어머니 몰래 사주고 싶어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같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시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도를 달리던 말이 고삐가 풀린 듯 시장 안쪽으로 무섭게 돌진했는데요. 하필 말이 달려오는 경로에서 가장 가까웠던 것은 우리 부녀였습니다. 아버지는 순간 저를 감싸 안으셨죠. 말이 아버지를 밟으려던 찰나의 순간 시장의 건장한 남자들이 양옆으로 말을 붙잡으며 간신히 큰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어릴 적임에도 말이 제 코앞까지 왔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데요. 혹시나 걱정하실까봐 아버지께는 그런 일이 있었냐며 모른 척하고 살았지만 저는 아직도 말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이집트 차도에 돌아다니는 말을 보고 있노라면 그때가 생각이 나 더욱 무서웠죠.
가족끼리 외식을 한다거나 외출을 하는 날이면 말을 무서워하지 않는 티를 내려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제주도를 빼면 말이 없는 한국으로 귀화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래전 현우 혼자 떠나보냈던 한국을 이제는 현우의 손을 잡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던 현우 부모님께도 결혼 허락을 받은 뒤 전 그토록 원하던 한국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번엔 환자를 살리겠다는 제대로 된 사명감을 가지고 의대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금 먼 미래일 수도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지만 언젠간 제가 한국에서 의사가 된다면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제 선택을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감동적인 사연,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